안녕하세요. 종구TV입니다. 동백과 원시림으로 잘 알려진 거제의 아름다운 섬 지심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심도에 가는 방법부터 동백꽃 즐기는 방법, 코스 산책, 지심도의 역사 등 지심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지심도는 거제도 본섬의 동쪽 끝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장승포항이나 지세포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장승포항 지심도 터미널에서 출발했습니다. 배는 승선 인원 98명으로 작은 편인데 세 척의 배가 운항한답니다. 참고로 도시 비밀로리스입니다. 승선하면 지심도에 관한 친절한 설명이 안내방송됩니다. 지심도는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체 숲 면적의 60-70%를 동백나무가 차지하고 있어서 동백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백나무가 많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들어서서 도로에 표시된 노랑 화살표를 따라 새 끝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호박나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네 이것도. 오랜 세월 군락을 이루어온 지심도 동백나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동백꽃을 보려면 위를 올려다 보라고 선장님이 안내방송하더군요. 매화향 좋은데? 매실주에 취하는 것 같아. 매화향은 진짜 보너스다. 지심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생긴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 하여 지심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심도의 전체 면적은 약 11만 평이고 섬의 둘레는 약 3.5km인데 가장 높은 곳이 97m 정도로 높지 않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편합니다. 풍경 좋다. 숲 풍경이. 동백꽃이 작으니까. 지심도 동백꽃은 꽃과 잎이 유난히 작아 보이네요. 붉은 동백꽃이 크기가 작으니 화려하기보다는 앙증맞게 보여서 귀여운 느낌입니다. 선장님의 안내대로 위를 올려다보면 소박하고 귀여움을 품은 동백꽃이 노란 이를 드러내며 수줍은 듯 웃고 있습니다. 꽃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고 진다고 하는데 3월에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동백꽃을 볼 수 있다네요. 지심도는 TV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촬영했던 곳이고 거제 팔경 중의 한 곳이기도 하죠. 군데군데 매화꽃이 피어있는데 매화향이 산책길을 기분 좋게 합니다. 대나무도 군락을 이루어 하늘을 향해 시원스레 뻗어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지심도를 군사기지로 삼았는데 당시에 구축했던 일본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동백나무가 싹이 타서 올라오고 있어요.
되돌아서 해맞이 전망대를 지나 탄약고 쪽으로 이동합니다. 발을 딛는 산책로가 푹신푹신해서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심도는 전국에서 걷고 싶은 길 17선에 선정되기도 했죠. 오. 요새는 소란 거 달라지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귀 있었는데.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큰 거요. 자. 높디 높은 동백나무는 바다 쪽을 향해 활처럼 휘어져서 자라네요. 고개 들어 동백꽃을 올려다보며 걷는 순간이 특별합니다. 매화향 좋다. 이곳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대요. 여기는 동백숲이 아니라 소나무 터널이다. 멋있어. 멋있네요. 아, 여보, 이게 포진지예요? 네. 여기 여러 개 있대요. 중국 침략과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계획했던 일본은 지심도를 군사기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1936년에 10여 가구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4개의 포진지를 건축하였으며 1개 중대 100여 명을 주둔시켰습니다. 동백은 그 암흑의 시절을 기억하겠죠. 마끝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지심 분교가 있던 장소는 지금 마을 회관이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15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3355 사비를 모아 도로를 정비하고 홍보물과 관광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연 평균 13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착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배를 타게 됩니다. 대기줄이 길어지면 다음 배를 타야 하니 참고하세요. 12시 30분에 장승포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2시 50분에 돌아가는데 촬영하면서 다니다 보니 2시간이 빠듯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동백꽃과 동백터널이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선사하고 파도의 세월이 만든 절벽의 해안까지 만날 수 있는 지심도를 소개했는데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동백숲길을 걸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